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됩니다. 야옹 멍멍 함께 가는 해방 사진관으로 놀러 오세요. 추억을 이렇게 살려주는 동네인 것 같아요. 저희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약간의 마당만 있으면 굶고 심고 그리고 이런 천인상 그런 것들도 심고 이랬었는데 그 향수를 이렇게 저한테 다시 준 곳인 것 같아요. 역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고 조금이라도 땅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? 누가 집어 간 줄 알았는데 얘도 둘이 있었는데 올 때 하나 누가 집어 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구나. 못 데리고 가게. 까칠아 안녕. 맛있어? 아침에 엄마 아빠가 너 잘 돌봐주네. 저기 고양이 키우시면서 뭐 재밌고 즐거우신 적은 네. 많으신가요? 어때요 고양이 키워보시니까? 말동무든 아, 말을 다 알아들어요 우리 네, 고양이가? 네, 한 6개월? 어잉? 7개월? 아, 7개월 이만 때 아, 아기 때 네. 그 7개월 되셨는데 굉장히 소통이 잘 되시는 거네요. 그 전에는 강아지 키우셨어요? 아니요. 전혀 안 키우다가 강아지고 고양이고 싫어했어요. 앵기고 하니까 아 그래서 앵기고 막 그냥 뭐라고 혼자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하여튼 말 동무가 되더라고. 그러시구나. 네. 까칠아 한번은 대답을 해. 어 그래요? 응 대답해. 지금 그럼 밥 먹느라고 응, 대답 안 하는 거예요? 밥 먹어도 되고 뭐. 지가 배고 저기 뭐 와서 문질르고 네. 까칠아 안아 그래. 됐어? 밥 먹을 거야? 까칠아 미안하다 야 너 찍어가지고 초상권이 있는데 찍으세요 그래 찍으세요 미안 까칠이 너 그렇게 까칠하게 했다며 야 어디가 까칠아 인물 좀 보여줘라 아이고
미영. 집에 갈까? 집에 갈까? 아직 어린 것 같은데. 할머니요. 할머니예요? 네. 이렇게 어려 보여요. 할머니예요, 할머니. 아, 그래요? 요번에 8월. 아, 이거 받았는데. 아, 받으셨어요. 20월 29일 날 꼭 오세요.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예, 예, 우선으로 해드리고 있어요, 사실은. 여기에. 제가 혼자라고 생각해요. 잠시만요. 이거 어디 가는데? 여기, 여기. 여기, 아, 여기, 저기, 빈집 공터 있는 거 아시죠? 큰 선수가 달려있고. 아, 여기, 여기 중간에? 바로, 네네, 중간에. 예, 예. 거기에다가 설치하고. 어렸을 때 얼굴이 진짜 이 몸보다 얼굴이 너무 까맣게 있었어요. 그래서 깜순이라 그랬어요. 지금 몇 살인가요? 지금 거의 저가, 제가 저를 입양한 게 아니고, 제가 여기, 여기 비 오는 날 한 12년 전? 비 오는 날 여기에서 아기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. 차 도로 다니는데. 그래서 위험해서 우리 가게, 제가 여기서 가게를 경영하니까 데리고 와서 사진 찍어놓고 이제 막 붙였었어요. 찾아달라고. 근데 안 와서, 주인이 안 와서 제가 저하고 같이 계속 지낸 거예요. 제가 무슨 종인지 몰랐어요. 네.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얘가 무슨 종이에요? 물어보면은 몰라요. 그냥 병견이죠. 뭐 그냥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했었거든요. 근데 한 두 달 전인가? 우연히 집에서 이게 텔레비전 누가 시청하는 걸 봤는데, 그 뭐지? 개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. 강영우 씨. 거기에 나오는 저 프로그램에서 우리 쟤하고 비슷한 애를 데리고 나온 분이 계신 거였는데, 막 제가 바센지래요. 종자가. 그래서 그 종자가 막 계속 얘기를 하셔서, 어머, 우리 개하고 똑같아. 우리 깜순이랑 똑같아. 그때 하는 거예요. 2개월 전에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제가, 아, 쟤는 정말 특이하고 희귀종이구나. 많은 애들이 아니구나. 막 그때부터 조금 쟤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어졌다는데,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, 그런 게 좀 바뀌었어요. 되게 희귀종이에요. 네, 귀한 게, 귀한 종자더라고요. 네, 되게 똑똑해요. 네, 인터뷰. 깜순이 뭐라 할까? 깜순이야. 자, 깜순이 안녕하셔요. 인터뷰 좀 하고 싶어요. 깜순이 마음 설렜던 저기 마음 설렜던 저기 남자친구 있었어요? 없었는데. 모태 솔로예요, 얘는. 진짜로. 지금도 깜순이 저기 찾아다니는 남자친구는 없을까요? 깜순아 한 말씀 해주시죠. 깜 말씀 해주시죠. 아우, 야 너 섹시하다. 너 저기 쭈쭈도 다 보이네. 아유 어떡해. 얘 특징이 그거래요. 얘 바센지의 특징이 별로 많이 짖지를 않는데요. 사냥개죠. 네네네. 조용해요. 조용해요. 별로
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? 미래 설계 말씀 좀 해주시죠. 미래가 있을까요? 미래가 있을까요? 일단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으셔야죠. 아파트는 거시기하고 아주 그냥 큰 집이 한 몇 채 있습니다. 부셨다 저기, 다시 만들었다. 고령자용 아파트로 분양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주시면 좋지요. 네. 주시면 좋지요. 네. 자, 남자친구에게 인기가 많기를 바랍니다. 깜찍. 지금? 깜찍. 저는 이제 지금 와이프가 키우는 강아지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키우는 키우는 시켰다고 알고 있고요. 네. 요즘은 따로 뭐 시키는 건 없는데 산책 시킬 때만 그래서 사람들 피해만 안 주게 하려고. 그럼 강아지한테 인터뷰 한번 할게요. 안녕? 잘 있었어? 여자친구 있어요? 어때 여기 표정 한번 해주세요. 표정 한번 해주세요. 한 번만 있으면 꼭 마치겠다 그래가지고. 안녕. 몇 살이에요? 여섯 살이요. 아, 여섯 살? 네. 오! 아주 건강하구나. 네. 얘 특기는 뭐예요? 수지의 특기? 왜 산책 자고? 산책 너무 좋아하잖아요. 네. 수지가 처음 반려견이세요? 아니면 그 전에도? 그 전에 이제 저 땡이라고 땡이라고 있었는데 작년에 봤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. 손 한번 주세요. 손. 손. 손 줘봐. 손 한번. 안 주고 싶어요. 앉아. 낯설어서. 이 아이는 어떻게 입양하게 됐어요? 아, 딸이 가져온 거지, 딸. 외로워하시는 아버님. 아니. 이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, 네. 아이고, 뭐 들어갔냐고 했어요. 근데 뭐, 갖다만 놓고, 딸이 키우는 거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다 키우는 거지.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이뻐만 하지. 근데 아이 그럴 때는 한 번만 키우고 만다 그랬는데 아이 그거 한 마리 갖다 놓고 있다가 또 가져온 거지 나중에. 예뻐. 오늘 밥 먹었어? 응? 밥 많이 먹었어? 어색해서 인터뷰 처음이에요? 네, 처음이지. 자주 하면 아마 저기 익숙해질 걸. 도시가 개발되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버려진 생명체가 있습니다.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.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품어주세요. 펫빌리지는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웃이 펫시터를 통해 유기동물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.